안녕 얘들아, 여러분, 오늘은 말이지 이곳은 바로 어디냐,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 J터미널. 이 장면은 WSOP 2021년 찍은 영상인데 벌써 2022년이 됐어.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작년에 맡겨놓은 돈을 찾으러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공항에 왔어. 우리 멤버들이 여기 있지? 우리 또 로라랑 루이랑 끼끼랑 이렇게 해서 같이 공항에 왔는데, 이번에는 작년과 다르게 WFP 팀프로의 자격으로 미국에 가게 됐고, 여기 보면 우리 또 WFP 팀프로 베스트 프렌드죠? 이번에 둘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떼인 돈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거 찾으러 가는 건데 어때요 지금? 좀 많지 않았어요? 네, 떼인 게 많아가지고 이번에 좀 어때요?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에 반 정도만 찾고 싶어요. 반 정도? 자, 이번 목표는 우리가 반 정도 찾아오는 걸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지금 이제 비행기를 탈 건데 14시간 동안 또 비행해야 돼요. 미국에서 보자고. 2022년 WSOP WFP 가자. Let's go. Let's go. 자, 지금 갑자기 인천공항에서 LA 공항으로 변경됐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우리 비행기를 놓쳤어요. 지금 빨리 가서 다른 비행기 잡아 타야 되는 상황이 나왔네요. 비행기 못 타는 경우는 또 처음이네. 와, 봐봐, 지금 뭐 문제가 공항에 생겼나 봐. 그래서 저 5시 20분 비행기인데 벌써 5시 20분 넘었습니다. 가서 한번 또 쫄라 봐야죠. 자, 보세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여기 못 나가게 막아놨어 지금. 수상한 물건이 발견됐대. 그래서 지금 다 막고 있대. 지금 우리 단체로 지금 다 여기 베가스까지 가는 게 험난하네요 진짜. 자, 여러분 지금 난리 난 게 이제 베가스 가려고 아까 저희 그 비행기 갈아탈라 그랬는데 놓쳤잖아요. 그래서 저녁 걸로 탈라 그랬는데 그것도 9시 비행기가 마지막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도 자리가 없대. 그러더니 내일 아침 7시 거 타라고 그걸 끊어주네. 지금 갑자기 LA에서 잘 데도 없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나왔어요. 아니면은 지금 그냥 우리끼리 돈 모아서 버스나 차 타고 4시간 걸러서 베가스에 갈지, 아니면은 여기 근처에서 자고 아침에 출발할지, 그게 이제 걱정이네요.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에는 LA에서 밴을 타고 베가스에 가게 되었네요. 비행기를 놓쳐서 지금 이제 몇 마일이라 그러셨죠? 베가스까지? 대충 270마일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보다 멉니다 여러분. 상태가 지금 차 타고 2시간 정도 달려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베니스에 왔습니다. 여기 미국식 백반집이죠? 네. 밥 먹고 다시 베가스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역대 먹어본 스테이크 중에 제일 맛있는 스테이크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 입 먹고 아니 왜 그림이랑 다른 거야? 100불 훨씬 넘게 나오는데? 100불 넘게 나온다고? 훨씬 넘게. 이거 100불 넘게 나온다고? 도망치자. 자,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저희 숙소에 오게 되었네요. 자, 오늘 일정 진짜 너무 빡셌죠?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허리 부러질 것 같아서 내렸는데 비행기 놓쳐가지고 웨이팅 하다가 차 불러가지고 라스베가스까지 4시간 동안 이 기운, 얼마나 초반부터 힘듭니까? 그래서 와서 잘 된다는 의미죠. 이게 바로, 이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작년에 제가 놓고 온 여기 달러를 많이 맡기고 가지 않았습니다. 찾는다는 의미로 액땜한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집 보십시오. 작년과는 다르게 또 우리 작년에 저희 영준씨가 저희 방을 또 먼곳으로 잡았다가 옮겼는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지금 얼굴 다 목표돼 있잖아요 지금 거의. 자, 집을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여기가 1층에 오시면 가장 큰 형이 제 방이 준비되어 있죠. 제 방이 싹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자 2층에 올라가면 방이 쫙 있습니다. 2층은 내 방 아니니까 패스하고, 그럼 자 주방
근데 여기 뭐가 있냐? 간지나는 게 있죠, 여기. 야, 이거는 솔직히 이건. 수영장이 여기 있겠습니다. 지금 저녁이라 잘 안 보이는데. 수영장이 이렇게. 바깥에 야외까지.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숙소를 잡아가지고. 이게 사실 저희 다섯 명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가스에 오시면 호텔 생활도 좋지만 저처럼 에어비앤비 준들 이렇게. 아직 음식이 사진 안 왔어요. 음식은 안 왔는데. 이렇게 해서. 없어서 비어있죠. 아니, 그래서 지금 비어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촬영을 도와주시는 분은 로라랑 로라.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2022년 WSOP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많이 기대해 주시고 조이 씨 한마디 해주시죠. 화이팅. 중국 부자 느낌. 그리고 저희 WSOP 팀으로 김수조 씨랑 함께 할 텐데 이번 계획 작년에 많이 힘들었지만 올해 잘 될 겁니다. 이거 좋다. 자, 여러퍼와 WFP 그리고 우리 룸메이트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뭐라고 마지막 인사할까요? Let's go! Let's fucking go!